이어진다. 감사합니다. 맥없이 밀리던 선호는 결국 걸음마 나설려나 도망을 가고 이론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데. 야. 황급해지자 산을 향해 날아가는 녀석. 그렇게 선호에게 분나는 멀어지만 갔다. 이론은 승자답게 도도한 모습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. 녀석은 이제 모든 수컷이 두려워하고 동시에 부러워하는 그런 공작이 됐다. 그로부터 며칠 후 뭔가 보여줄 곳이 있다는 사육사. 깊은 숲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제 이런데 나랫자리에요. 알을 낳기 위해 암컷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 헤매는 흔적이라는 것. 근처에 알을 낳은 것 같아요. 그 주위를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미어보면서 와 있나 이런 걸 한번 관찰하는 것 같아요. 여기저기 풀 파헤친 자리들이 보이는데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들의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된 것이다. 어, 저기 저기. 그때 저 멀리 암컷 한 마리가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 알이 있었다. 알 주위를 맴돌고 있는 암컷. 짝을 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. 이제 약 한 달가량이 지나면 새끼 공작들의 울음소리가 이곳을 가득 채울 것이다. 이 알이 잘 부화해서 공작새 새끼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멋진 꼬리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화려했던 짝짓기 철, 이 봄이 지나면 수컷들의 아름다운 깃은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 또 깃털을 기르고 가다듬게 되죠. 다시 사랑을 나눌 그날이 오면 암컷을 얻기 위해 더욱 눈부시고 황홀한 빛을 펼치겠죠?